1942년 6월 독일군의 스탈린그라드 공격이 시작되면서 파죽지세로 소련군을 몰아붙인 독일군은 도시 거의 모든 지역을 수중에 넣게 되었죠. 사면 초과에 몰린 소련군 최고사령부는 전황을 타개할 새로운 작전을 구상합니다. 그건 바로 독일 육군의 북부와 남부를 우회 공격해서 독일군을 외부와 차단시키는 천왕성 작전이었죠.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이 전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여 스탈린그라드를 돌격했던 독일 육군은 단 며칠 사이에 소련군에게 포위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파울루스의 육군 30만 병력을 구출해야 했던 히틀러, 1942년 12월 12일 남부전선에 급히 파견된 에리 폰 만슈타인은 운용 가능한 병력을 최대한 긁어 모으면서 돈집단군을 편성하고 육군 구출 작전을 위한 겨울 폭풍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집단군의 공세가 시작되고 얼마 후 역시나 루프트와페의 공습을 받게 되는 이 소련군 병사들, 이들은 돈집단군 방어에 투입되는 포병 부대원들이었습니다. 니치오 사치디오암세. 당시 2개 전차 군단과 3개 전차 사단, 그리고 소수의 공군 사단으로 돈집단군을 편성한 만슈타인. 집단군이라 하기엔 약간 부족했지만 헤르만 호트의 3개 전차 사단은 소련군 근위 사단을 돌파하면서 작전 개시 일주일 만에 스탈린그라드 50여 킬로미터까지 근접하게 되었죠. 그건 마치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육군 구출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 베소노프 중장, 실제 이름은 로디온 말리놉스키, 소련군 제2근위군 사령관. 이들은 스탈린그라드로 몰려오는 돈 집단군의 공세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미시코바강, 돈 집단군이 스탈린그라드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자연 장애물. 이제 곧 이 지역으로 헤르만 호트의 6 전차 사단이 도착할 예정이었고, 베스노프 중장은 이 미시코바 지역에서 돈 집단군의 진격을 반드시 저지해야 했습니다. Ваша дивизия к концу дня должна занять оборону на рубеже реки Мышкова. Преграда это река Мышкова. Дальше ровная степь до самого Сталинграда. Упредить их. Промедление смерти подобно. 그 작전에 이 드로즈도프스키 중위의 포병대원들이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소련군은 돈 집단군 전후방을 봉쇄하기 위한 병력을 급히 재편성하고 있었고, 그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이 소수의 포병 대원들이 미시코바 지역에서 버텨주어야 했죠. 시 артиллерию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армейской поставить напрямую наводку в боевые порядки пехоты. Лучше остаться без единого орудия, генерал Ломидзе,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немцев к Паулюсу. Поэтому повторяю, уничтожение танков вижу главную задачу армии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боев. 그렇게 12월 러시아의 한파를 뚫고 미시코바를 향하는 포대원들, 이 작전에 여군 의무병 타샤도 동행하게 되었죠. Товарищ лейтенант. А вам, санинструктор, советую пересесть на повозку санроты. 보아하니 이 상황에 슬그머니 연해질 밑밥을 까려는 수작 같은데 어림없지 촉박한 상황. 그 와중에 포병대 행군을 맡고 있던 낙오된 전차 부대. Командира танков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о мне. Отдельный 105-й танковый полк. Первый батальон. 105-й полк придан другой армии и держит оборону впереди. От моей роты осталось три машины, двухпробойные. Куда вырвались? В тыл? Арестуйте. И как трусов в трибунал выполняйте. Товарищ генерал. 정말 철수하는 병사에게는 가차없이 냉정했던 베소노프 사령관. Я прошу меня выслушать! Рация не работает! 실제 상황이었다면 두 말할 것 없는 즉결 처분이었겠죠. Я жизнью, кровью искуплю. Достаточно. 그래도 프로파간다 영화답게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주는 사령관. 스탈린그라드 전선의 겨울은 독일군은 물론 소련군에게도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Господи, когда это все кончится? Терпения моего больше нет. Спуск! Орудиям! 충분치 않았던 포차, 수십 킬로미터 거리를 말과 인력으로 포를 이동하던 병사들. Раза, осади! Держите орудия! 싸워보기도 전에 진이 빠질 것 같군요. 드디어 미시코바 방어선에 도착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 포를 갖고 왔으니 이제 설치를 해야죠. 한겨울 포진지 곡괭이질. 포병들에게는 구경거리, 포병들에게는 추억거리. Ну как, хорош? Еще немного.
Устанавливайте. 엄동설한 꽁꽁 얼은 포진지 작업. 신나게 곡괭이질 하는 동안 헤르만 호트의 육 전차 사단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르쳐서 뛰고. или остановили, или немцы прорвали.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죠. Идут. Черти сколько. Что, папаша? Тылом к земле тянет. Всем в укрытие. 그리고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Живой, Чибисов? Кажется, товарищ лейтенант. Живой вроде. Какой раненый? Вы что, контужены? Оглушила малост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Танки! Танки! 드디어 헤르만 호트의 육 전차 사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Волки. Чисто звери окружают. Не торопиться. Открывать огонь только на постоянном прицеле. 조금씩 접근하는 독일 전차. Товарищ лейтенант, 900 метров. Что же это мы? Еще 200 метров. Мне танков не видно. Мне дым застит. Огонь! 그렇게 포대원들의 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Цел постоянный. Огонь! 정말 이들은 포열이 달궈지도록 끊임없이 포를 쏘아댔지만 고작 이 똥포로 몰려오는 전차 부대를 감당할 수나 있을런지. Уханов, это Уханов. Жабку, жабку дайте, голову застужу. Танки слева прорвались. 정말 사방에서 몰려오는 전차. 그리고 이곳저곳 포를 이동시키며 힘겹게 방어하는 포대원들. 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완전한 방어가 아닌 진격을 잠시 늦춰주는 것. Таня, сюда! Заряжай! Як панораме, а ты заряжай! 이제 여성 의무병 타냐까지 포를 장전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미 포대원들은 거의 모두가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듯이 본능적으로 포를 쏘는 드로즈도프스키 중위. 그리고 6전차 사단은 미시코바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순간이었죠. 병사들은 무더기로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줘야 했습니다. 어느덧 대포도 고장이 나버리고 이제 수류탄으로 대전차 돌격을 해야 할 상황. 마마시 사업시지. 몰 비즈비스티야. 처절하게 온몸으로 전차를 막으려는 병사들. Мне приказали, товарищ лейтенант. Все одно мне. Я свое прожил. 하지만 기다리던 아군 전차대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죠. 그래도 성과라면 약간 진격을 저지하면서 적 전차를 소모시켰다는 점. Пора вводить резерв, Пет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Нет еще. Пусть тянутся до конца, тогда ударим. 잠시나마 6 전차 사단의 진격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포병 병력은 괴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베소노프 중장. Вот теперь слово за танковым корпусом. Немцы начинают выдыхаться. Как только они замнутся. 문제는 이곳 통신이 모두 끊긴 상태. 오신 대령과 정치 장교는 직접 차를 몰고 지휘부로 가야 했습니다. 어느덧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고 미시쿠바 방어선에는 소수의 병사들만이 적 진영에 둘러싸인 채 생존해 있었죠. 자신들의 최후를 각오한 듯 보드카를 나누는 병사들. За победу. Рад видеть вас живыми. Очень рад был со все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이 병사들이 미시쿠바 방어선에서 고작 포 몇 문으로 독일군 전차를 막아내던 그 사이 게오르기 주코프와 바실렙스키 장군은 돈 집단군의 후미를 봉쇄할 소토성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을 재편성한 소련군은 돈 집단군 전후방으로 공세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돈 집단군은 육군 구출은 고사하고 카프카스 A 집단군 자체도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었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 구출 작전이 불가능했음을 인지하고 있던 만슈타인. 히틀러는 카프카스 유전지대와 스탈린그라드를 모두 차지하고 싶었지만 전선에 있던 백전노장 만슈타인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프카스에 있던 A 집단군,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B 집단군. 히틀러의 명령에 반한 행동이었지만 가망이 없는 B 집단군보다 A 집단군을 구출하기로 결정한 만슈타인은 앞뒤로 소련군의 공격을 받고 있던 헤르만 호트의 전차대에게 즉시 퇴각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1942년 크리스마스 이브, 만슈타인의 돈 집단군은 작전기간 돌파했던 100km 거리를 모두 포기하고 후퇴하면서 겨울 폭풍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죠.
소련 제2군위군 사령관 베스노프 중장, 열쇠의 화력으로 독일 전차들을 막아야 했던 그 포병 병사들의 진지에 도착합니다. Не надо докладывать. Все вижу комбат. 살아남은 병사는 고작 7명. 이들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베스노프 중장. Все, что могу. Все, что могу лично. 그 이후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파울루스의 육군에게는 악몽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30만 병력 중에 살아남은 병력은 이미 전위를 상실한 9만여 명. 소련군의 모든 시선이 돈 집단군과 육군에 집중된 사이 카카스 A 집단군은 가까스로 철수하면서 남부 전선의 붕괴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이 전투 이후 독수 전쟁의 모든 균형은 소련군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미시코바강 방어선에서 만슈타인의 돈 집단군을 저지하려 했던 소련군 포병 병사들의 이야기 하스노우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